얘기하지 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여자 챌린저 8강 있나요? 제가 궁금한 거 얘기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얘기해도 됩니다. 자, 얼굴 나오고 있어요. 신기하죠? 새내기 수준 높다고. 자, 여자 챌린저 8강인가요? 맞아요. 아, 여기 새내기 새내기가 아니잖아요. 8강이죠. 우리 박동기 도미니 게임은 어떻게 되죠? 챌린저 맞아? 아, 여자 챌린저. 아. 세 분 옷 맞추 그러네. 옷 맞추 아 회색인가요? 아 역시 옷은 회색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 옆에 같이 입어가지고 내 등치가 덮어 보이네. 어, 자 영진 언니 우리 정화까지 껴있네. 네, 정화 왔어요. 우리 정화 왔습니다. 자, 자 박현상 나진이 나진이 뭐 어떻게 되셨어요? 어, 나진이 뭐 중간에 졌어. 자, 또 잘하는 사람한테 졌단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 자, 우리 유은영양은 절대 방송을 안 타려고 합니다. 4강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신유진 저기 선수랑 여자 선수, 우리 중학생 선수랑 4강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저기 저쪽 코트에서는 우리 누구야? 박송희 선수하고 어, 우리 김다미 선수가 네. 지금 4강전을 지금 다음에 아, 준비하고 어, 아주 완전 재밌겠어. 어, 완전 재밌겠죠. 네. 자. 공상해. 아. 테크니티 주세요. 저도 좀 주세요. 자, 변영진 언니 얘기하네요. 셋이서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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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전상수, 동삼이 형, 저도 하루 종일 있었어요. 뭘? 뭘 하루 종일 있었어? 티크릿 주세요.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단다. 자, 박수민님, 김미림 화이팅? 강미림. 강미림 화이팅? 아, 강미림 선수. 3대3. 아, 3대3이네요. 이게 8강 맞는 거죠? 여자, 여자 챌린저 4강이라고 합니다. 네, 4강이네요. 그래도 입상, 두 분 다 입상. 자, 4강입니다. 여자 챌린저 4강입니다. 지금 정성경 선수 5대3. 네, 정성경 선수. 네. 잘하신다. 아, 이게 화질이 좋네. 써있네. 저도 모르는. 아, 그러네. 모르는 선수가 많아요. 쓰시는 점수 하나 계속 계속. 아, 챌린저분들 되게 잘하시네요. 나도 챌린저인데 못하지. 아, 제가 스트로크 걸렸어요. 아~ 나 스트로크 걸렸어요. 스트로크 잡았어. 5대 5입니다. 두 선수. 아, 잘 들어갔어요. 자, 6대 5 상황에서. 7대5 강미림 선수 앞서 나갑니다. 우리 박PD 졌어요, 박PD. 아, 박PD 졌나요? 이런, 안타깝습니다. 네. 강미림 씨 오늘 올라오고 있어요. 자, 전상수님, 정호섭 화이팅. 뭐라는 거요? 너의 힘을 보여달래요. 제 밥숟가락 얹어서 갑니다. 자, 정호섭 군, 밥숟가락 얹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가자! 힘 가서. 아, 화질 좋다고 우리 영진 언니가 얘기해. 건우, 아, 네. 건우 오빠. 자, 정우정금, 안녕. 자, 건우야, 은영이하고 잘 보고 있니? 자, 우리 건우, 은영, 어. 와. 다른 곳 지금 게임이 아직 8강, 이제 저쪽에 어, 단체 4강 들어갔어요. 단체 4강 들어갔고. 이제 시작합니다. 어, 미안합니다. 자, 우리 미연 선수 단체전. 자, 서로 도망가네요, 막. 자, 미연 선수 아까 단체전 유은영 선수 이기고 4강 올라갔어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할 말이 오늘 없습니다. 너무 좋다고 아까. 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도 누가 올 때까지 우리가 지켜주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아우, 아니요, 아니요. 참비야, 참비야, 너 카메라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 참비.
아, 전상수가 계속 보세요. 전상수가 계속 가자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 자, 잘한다. 잘한다. 아, 계속 올라오네요, 글이. 많이 늘었다. 자, 어디 갔어? 앉으세요, 빨리. 자, 9대9 상황입니다. 앉으세요. 아, 자, 게임 남았지? 네. 자, 미화 누나 축하한다고 우리 건우가 부탁드리고, 미화 씨 축하, 축하. 누구신지? 미화 누나 축하드려요. 미신지? 대근이. 자, 개인전 말아먹었는데요.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선수들한테 지금 다 당하고 있어요. 어떡해요. 너무 잘 쳐요, 언니. 네, 저는 단체 개인 다 선수들한테 다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 일어나도 되나요? 네, 일어나요. 야, 삼비야,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정정 화이팅. 화이팅. 어떻게 돼가고 있어? 화이팅. 이겼어? 사강. 잘하고 있네. 내 언니가 졌잖아. 자, 언니 이쪽에 누구 한 사람 같이 보내줘. 자, 우리 박형민 선수는 누구한테, 경민이 누구랑 게임? 조재걸 선수한테. 아, 조재걸 선수한테. 아주 바꾸미 게임을 하고. 아, 우리 코리아 스쿼시 TV의 박 PD가. 누가 휴대폰을 화장실 유아 그 비저기 칸 위에다 올려놓고 갔는데. 아, 휴대폰 놓고. 번호 해보면 아마 번호 뜰 것 같아. 아, 누굴까요? 여기는 다 포인트가. 여기는 포인트가 다 스트롱으로. 아, 지금 12대 9네요. 포인트가 전부 스트롱으로 나오고 있어요. 혹시 핸드폰 잊어버리신 분, 여기 선생님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카운터에서 찾아가세요. 여기 고향 스쿼시. 고향 스쿼시. 어디 갈라고? 고향 스쿼시 카운터에 맡겨놓겠습니다. 전화가. 이름을 모르겠네요. 화면으로 보여달래. 바탕화면을 보여달래. 화면으로요? 바탕화면이 이렇게 됐네요. 이건 뭔데? 핸드폰을 누가 화장실에다 놓고 가셨대요. 그래서 고양체육관 남자 화장실에 놓고 갔으니까요. 이거 보시는 분 여기 고양체육관 담당 선생님한테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자, 여자 8강 13대 11 박유림 선수가 아니요, 얘기하면서 인사. 김종수 선수 지금 옆에 잠깐 앉았네요. 인사하세요. 네, 집에 가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게임 졌다고 지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아, 집에 가서 또 할 일이 있잖아요. 애기들하고 놀아줘야죠. 또. 오늘 하루 잘 보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종택 선수가 게임을 너무 많이 힘들게 해서 그 아까 그 친구가 그 다음 게임에 힘들게 받는다고 쓴 거 아닌가. 왜냐면 하프 게임을 했거든요. 그걸로 위안을 삼을까요? 네, 김종택 선수가 너무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대광 선수는 게임을 고부 들어갔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제가 대광이 형님한테 소스를 좀 줬어요. 그 발리가 워낙 좋은 선수라고. 일단은 뭐 여자 경기를 집중을 하시죠 일단. 아, 박미림 선수 14대 14 정성경 선수 어디 선동한 선수인가요? 정성경 선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 대회는 진짜 자주 많이 나오시는데. 아, 그래요? 와, 막판에 뒤집어지네요. 박미림 선수 우리 고향 스쿼시 오전판에 지금 꽃인데. 아, 안타깝습니다. 결승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갔네요. 못 올라가고 4강에. 결승은 정성경 선수가 올라가게 됩니다.